오늘은 납작복숭아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 누디한 거를 조금 베이스로 깔아줄게요. 이걸 이제 손톱에 시술을 할 때는 베이스 바른 부분을 마감 처리를 다 하고 올린 다음에 복숭아를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건 지금 팁이니까 이번에는 따로 하지 않고 매트탑 먼저 바르고 진행할게요. 큐어링 한 다음에 뉴카노스 영상 중에서 구체적인 거 만드는 설명이 들어간 영상이 있어요. 그걸 보시면은 그 재료로 활용해서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. 말랑제를 가지고 주의할 점은 손에 먼지 같은 거 좀 잘 닦아주시고 덜어서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둥글게 얹어주세요. 얹어주시고 고무로 된 팬으로 약간 도넛 만드듯이 중앙을 펴주고 옆을 조금씩 눌러줘요. 이렇게 납작복숭아 모양 생각하면서 조금 옆에를 굴곡지게 자 만들어주세요. 이거를 만들 때 납작복숭아 사진을 옆에다 두고 계속 보면서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뭔가 봤던 복숭아는 조금 옆이 굴곡이 살짝 있었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중앙에 음영 넣을 부분 조금 다 따주시고 큐어링 할게요. 큐어링 한 후에 색상 발색이 잘 되는 아이보리 상아색 같은 걸 깔아줘요. 투명에는 발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밑바탕 깔아주는 거 추천드립니다. 큐어링 하고요. 한 번 더 발색을 위해서 좀 입혀주고요. 대충 해주셔도 돼요. 이건 발색용이니까. 깔아주시고 다시 큐어링. 제가 이제 복숭아에 사용한 색깔들은 이런 색들이에요. 요거는 납작복숭아나 복숭아 사진을 보고 조금 선택을 한 거라서 본인들이 이제 복숭아 사진을 조금 찾아보고 이런 색들을 맞춰서 조금 사용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황빛을 대충 약간 요게 기술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. 왜냐면 사진과 나의 느낌으로 만드는 거라서 복숭아 사진을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찾아서 자기의 느낌으로 내는 거라서 특별한 기술보다는 내 느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작업이에요. 이건. 일단 주황색을 바탕을 조금 얼룩덜룩 대충 넣어준 다음에 한 번 더 이 피치색으로 조금 더 색감을 듬성듬성 주고요. 꽉꽉 안 채우셔도 돼요. 조금 적당히 섞여야 예쁜 거라서 대충 하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큐어링 할게요. 이렇게만 봐서는 느낌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부분을 갈색으로 조금 어느 정도 색감을 주면은 복숭아 느낌으로 좀 더 잡을 수 있더라고요. 조금 내주시고 조금 섞어줘요. 이 복숭아 안에 생각보다 많은 색이 들어가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멀리서도 보면서 큐어링 할게요. 그 다음에 조금 잘 익어 보이는 표현을 하려면 이 불그스름한 걸 넣으면 좀 잘 익어 보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납작복숭아 사진을 많이 봤어요. 저도 이거를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보면서 거기 있는 색깔을 좀 잘 눈여겨서 보면 대충 비슷한 느낌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. 너무 가까이서보다는 조금 멀리서 보면서 느낌 내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. 지금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조금 붉은색으로 음영을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큐어링 할게요. 여기서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 색상들을 조금씩 진하게 같은 색을 올려주시면 되세요. 근데 이게 너무 손톱에 색칠하듯이 쭉쭉쭉 하면 이 얼룩지는 느낌이 없어져요. 그래서 붓을 너무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툭툭 약간 수채화 하듯이 수채화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복숭아가 설 익은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베이스로 깔았던 그 상아색 느낌도 조금씩 넣어주고
슈어링 할게요. 전체적인 느낌 보고 중앙에 한 번 더 조금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갈색 부분을 해주시고 조금 퍼뜨려 주시면 더 좋아요. 퍼뜨려 주는 게 너무 일정하지 않게 음영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지금 광이 좋으시면은 여기 아까 전에 탑코트 처리를 하고 올렸기 때문에 이 옆은 마감 처리를 안 하셔도 되고 위에 탑코트를 얹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먹는 복숭아 느낌이 무광이어서 광이 많이 없어야 좀 더 복숭아 느낌이 개인적으로 나더라고요. 그래서 무광을 이렇게 발라줘요. 이 옆에까지 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좋아요. 발라주시고 큐어링 탑코트 처리하고 여기 닦아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완성되었습니다. 이 납작복숭아 하실 때는 사진을 옆에다 두시고 색상을 잘 표현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한 방법으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